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쇼의 장자 강의 그 책이 워낙 그 사례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좋은 게 많아서 이제 거기에서 발췌해서 요즘 주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92페이지, 내면의 귀족성. 그냥 이것만 해도 좋은데요. 그냥 딱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내면의 귀족성. 일요일 날, 사실은 일요일 특강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시간을 열심히 녹화를 하고 제가 지웠습니다. 의도되지 않은 지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료를 누른다고 눌렀는데, 기억은 누른 것 같은데,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다시 한번, 그때 많이 못 들으셔서 정리해드릴까 해요. 도의 사람은 자신이 친절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이거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와 헨리포드가 영국에 왔을 때, 자동차 왕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영국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공항 안내소에서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싼 호텔을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날 그가 온다는 기사와 함께 신문에 그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척 낡은 것처럼 보이는 코드를 입고 가장 값싼 호텔을 묵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은 물었습니다. 혹 실수가 아니라면 당신은 헨리 포드가 아닌가? 난잘 기억하고 있다. 당신의 사진을 보았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헨리 포드다. 그 말을 듣고 안내원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낡아 보이는 코트를 입고 가장 값싼 호텔을 찾고 있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온 것도 보았지만 그는 늘 항상 좋은 호텔을 찾았고 최고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여기부터 이제 멋져요. 말했습니다. 맞다. 내 아들의 행동은 과시적이다. 그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는 값비싼 호텔에 묵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난 어디에 묵든 헨리 포드다. 가장 값싼 호텔에서도 난 헨리 포드며 그런 것이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내 아들은 아직 신참이다. 그는 사람들이 값싼 호텔에 묵는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 코트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은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난 새로운 옷이 필요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난 헨리 포드다. 그것은 전혀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내가 벌거벗더라도 나는 헨리 포드다. 그러니까 이 자기 과시에 대해서는 자기 과시는 에고의 일부다. 무엇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은 보여주고 싶을 때 에고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빈배가 꽉차 있는 거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아들은 막 비싼 옷에 좋은 호텔에 좋은 것만 따져서 막 이렇게 찾아갔지만, 정작 그온 기사를 덮었던 헨리 포드는 아주 값싼 호텔에, 값싼 옷에 그렇게 입고 온 거죠. 이게 슈바이처도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들썩일 정도로 와, 슈바이처가 옵니다. 이랬는데, 기자들이 1등 칸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러죠. 맨 끝에 칸에서 내리면서, 슈바이처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내리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왜 내리냐? 그랬더니, 슈바이처의 말은, 이보다 더 낮은 등급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내렸다. 만약에 더 낮은 등급이 있었다면 나는 그걸 타지 않았을까? 필요 없는 경비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가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 요가 매트도 국악TV 우리 정대영 감독님이 프로그램 마치고 선물로 주신 거고요. 이 위에 회색 요것만 제가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세계 요가인의 날할때 우리 그 이승환 대표께서 이런저런 매트를 막 챙겨주셔서 그래서 요가 매트가 생겼지. 한 30년간은 요가 매트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원정에 비디오 할때그 세트로 요가 매트를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가 매트가 필요한가요?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이래가지고 그 재질을 정말 많이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뭐 맨바닥에서 할 때도 있고 가벼운 모포를 그냥 깔고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두번옷 갈아입죠? 요가 옷도 그냥 뭐 9,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그냥 바지나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입었던 티셔츠 그냥 그런 거 입고 나가고요. 그래야지 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가 옷막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만 원 넘는 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딱 달라붙는 뭔가 이제 그 전문적인 거기다가 요가 양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뭐 미끄럼을 방지해주기도 하고 그런 도구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요가 양말 같은 경우에는 막 발가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미끄럼이 방지되고 면으로 돼 있고 이래서 와, 이거는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겠다. 땀이 너무 많이 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제 관절과 뭐 이런 근육의 상태에 맞춰서 좀 도움도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요가 양말 같은 걸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겉에 포장이 되는 조건을, 스펙을 쌓고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뇌가 풍요로워지고 심장이 조금 더 광활하게 넓어질 수 있는 내면을 귀족으로 만드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게뭐 바가바드기타, 수다니 파타 다 나오거든요. 행위로서 브라우만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걸 삶에서 한번 우리도 직접 실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포장을 위한 포장을 하고 있는 건 없는지 BTS의 페르소나도 보면은 그 페르소나의 이 부분도 일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포장해서 그것이 나의 삶인 양 살아가는 무거운 삶, 어두운 삶,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은 없는지를 꼭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